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마한대가십니다. 오늘은 조금 라이트하게 UBACC에서 보내주신 무선 접이식 선풍기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빡센 거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포터블 형태의 선풍기예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있는 선풍기입니다. 구성품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사용 설명서 있고요. 본체 있고요. 충전, USB. 마이크로 USB 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자, 이제 본체 보시면 우선 이게 팬이 있죠. 팬이 있고 여기 밑에 판이 있고요. 이쪽 면에 보시면은 네, 우선은 충전용 포트가 있고 요거는 이제 외부, 그러니까 외장 배터리처럼 쓸수 있는 포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나름 센스 있게 되어 있습니다. C타입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예, 그럴 수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픈. 그래서 이쪽을 위로 해주시고 붙잡은 상태에서 열어주시면 요렇게 그러면 열립니다. 요렇게 그러면 열려서 목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네, 선풍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 그냥 냅두면 이렇게 다시 훅 접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돌릴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꼭 잡아줘서 더 이상 접히지 않게 고정을 해주고요. 그와 동시에, 목이 늘어납니다. 목이 요렇게 늘어나요. 요렇게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최고로 늘리면은 네, 97.5cm까지 거의 1m에 육박하는 예, 그런 높이를 보여주는 그런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예, 나름 괜찮죠? 예, 아이디어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휴대용 선풍기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길게 누르시면은 팬이 돌기 시작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연풍, 네, 자연풍이 있어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자연풍까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또 꺼지고요. 자, 그러면 요 제품 또 이제 테스트 해봐야죠. 선풍기는 자고로, 예, 얼마나 세게 바람을 불어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얘는 외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예, 바람을 쏴주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1단계, 2단계, 3단계 테스트를 해봤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m/s, 2단계에서 3.8m, 3단계에서 4.5m/s 돌아가는 걸 확인했고요. 요거를 이제 100m 주파로 환산을 해주면 1단계는 33초에 100m를 주파하는 거, 2단계는 26초에, 그리고 3단계는 22초에 100m를 주파하는 속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상상이 되시죠? 자, 이제 소음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테스트. 해당 제품, 그래, 정숙한 편은 아니에요. 정숙한 편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 48dB, 2단계에서 52dB, 그리고 3단계에서 59dB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숙하게 이용하기에는 다소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 예, 배터리로 구동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최고 속도로 배터리 테스트 해봤어요. 테스트 해보니, 3시간 46분까지 돌고 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름, 예, 나름 괜찮은 컨셉의 그런 선풍기라고 생각이 돼요. 소음이 좀 발생하는 거 말고는, 네, 충분히 가성비도 괜찮고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캠핑이라든지 혹은 뭐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고 그런 쓰는 정도로 구매하시면 충분히 괜찮게 쓸수 있는 선풍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렇크롬에서 오늘 간단히 무선 접이식 선풍기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